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3월 6일 수요일이죠.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이란 타이틀을 빼버릴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안티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셀트리온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하는 방송인데, 그죠? 안 좋은 추세가 보여서 매도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하면 가지고 있는 강성 주주들, 그죠? 저를 공격하고 하는데 짜증나면 안 해버리겠습니다. 뭐 안 하면 누구한테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득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됐고요. 일단 코스피 분석부터 하고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하고 싫어요. 많이 달린 방송 저도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대신에 열심히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실전 매매 할 때 어떠한 지지 저항에서 매매하는지 실전 매매 제가 하면서 오히려 계신 분들한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17, 코스닥 마이너스 0.17. 자, 외국인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였는데 천억이었거든요. 제가 한 4시 인근까지 볼 때는 3시 한 40분인가 50분 볼 때는 마이너스 100억까지 줄인 거 봤는데 막판에 더 땡긴 모양입니다. 그죠? 몇 시입니까? 16시, 18시니까 6시.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의미한 바 있어요. 저는, 그죠? 뭘 의미한다? 천억대까지 던졌거든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닥터K가 지금 남북경협 관련해서 현대건설에 물려 있어요. 안 뜬진 이유 있습니다. 먼저 발표하는 날, 그날 빠질 때 던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발표가 극적으로 선언문 지금 채택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다 보니까 장 종료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확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부분이 없었는데 반등시 매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외국인이 천억대, 천백억대에서 지금 부러스권을 돌아섰다는 것은 더 이상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자, 근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꾸 추가 하락하지 않고, 물론 조금 처지긴 했습니다만 도지 형태로 자꾸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서 선물을 자꾸 현물 매도 양대 시장에서 나왔는데 선물로 더 이상 세게 빠지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추가로 크게 많이 빠지기보다는 120일선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 뭐 매도폭 예전보다는 좀 놓습니다만 2500억, 1300억, 1500억 정도 놓습니다만 아무런 남북경협에 의한 그런 상황 없을 때도, 그죠? 2700억 이 정도 났다. 1700억.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해서 약간의 한국이 조금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그 혼란이란 게 다른 혼란보다는 앞으로 북한하고 한국하고 경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게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된가 그거 뭐 정비한다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 뭐 이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발 빼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완전 한국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다면 1500억이 아닙니다. 4000억씩 막 던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슈로 뭐 꼽히는 게 중국 시장 잠깐 봐야 되는데, 중국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5.6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중국 A 시장이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산업 지수 5% 지금 비중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20%까지 확대된다 그러거든요. 자, 그 확대되는
아, 기한이 뭐 5월, 8월, 11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거는 불가피하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쪽으로 펀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나 홍콩이나 대만,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비중 조금씩 빼서 중국 쪽으로 더 넣겠다. 이러한 큰 틀이 이제 짜진다면 중국 쪽으로 좀더 쏠릴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좀 빠져나간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그것 때문에 완전 한국을 다 떠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이 좀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별의별 이야기들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가열차게 올라오다가 그죠?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북미회담 결렬이라는 악재를 하나 두들 맞으면서 밑으로 출렁했어요. 그러나 음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도지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전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변곡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곡 구간에서 던져버리면 반등할 때 그냥 손실폭 축소 못하고 그냥 되니까 좀 버티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닥터K 방송 2년 만에 최대 손실폭인 거는 맞아요. 한 13, 4% 정도 아마 손실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말고요. 현대건설이 한그 정도가 그 정도인 것 같고 추가 매수 좀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는데 GS건설도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K는 나름대로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잘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야기까지 나중에 포트폴리오 설명하면서 잠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도 개 패듯이 패다가 뭘 팼다? 바이오를 팼거든요. 그러다 또쑥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조금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조금 버틸 만하다. 조금만 더 한번 인내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하고 지금 보유 종목군들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중에서도 대장주에 가까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도세 계속 지속되는 반면에 SDI,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약간 순위를 따지자면 약간 밑에 있는 시총 상위 약간 밑에 있는 종목들을 땡겨주고 있습니다. 모양들이 괜찮거든요. LG전자 나쁘지 않다 그랬어.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 딱 올려놨습니다. 그죠? 삼성 SDI도 지지권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기관 내용 양대 메이저들 같이 두드려 폈네요. 그죠? 그래도 매도 규모가 외국인이 좀 줄어드는 게 다행이에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 규모 큽니다. 하이닉스 다안 좋다는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둘 중에 하려면 삼성전자 한다 그랬습니다. 돈이 있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44,000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를 패는 이유는 장 반등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비중 축소해도 단기간적으로는 손실 구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좀 빼야 될 필요성을 만약에 느꼈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니까 이쪽에서 투입이 많이 됐으니까 빼는 건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동안에 강한 랠리하던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주를 오늘 좀 던졌어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저항권에서 쉽게 못 넘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견 유지합니다. 셀트리온은 강하게 반등하고 22만 원 안착되는 거 보고 관심 가지도 가질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권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음봉들 크게 떨어지죠?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은 국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수급상 셀트리온은 기관 외국인 조금 수급은 들어와요. 이것이 공매도, 쇼커브링 물량인지 뭔지 몰라도, 그죠? 보지도 않습니다. 쇼커브링 물량이면 들어갈 겁니까? 아직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봅니다. 원래부터 잘안 봐요, 그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동안에 강한 반등세 시연하던 오늘 한 방으로 크게 또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안 돼요. 바이오메드는 위에 꼭대기에서 그냥 수두배 있는 거고요. 신라젠 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눌려준다면 다음 타자
예, 후보군에 있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에듀님은 아침 잘 던졌답니다. HLB 가장 좋다고 그랬거든요.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잘 챙겨냈대요. 야, 6%안 두드려 맞아요. 4.5%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아침에 잘 던졌답니다. 그죠? 잘하셨어요. HLB가 가장 강하다는 생각이 별 변함없어요. HLB 생명과학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관심권에 있는데, 이렇게 세게 밀린다면 조금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관심을 더 가지든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이 제약주는 지금 상당히,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정부에서 2월 달에 발표하기를 3조 원 규모로 제약바이오 업종 키우기 위한 자금 집행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입니까? 어쨌든 추세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추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러나 오늘은 낙폭 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좋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바이오 쪽에 관심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HLB, 생명과학 이 정도 관심 있다. 그리고 JJ가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대웅제약 아래 꼬리 다는 거 보고 들어갔다 이후에 적당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또뭐 빠졌던 만큼 수익 낼수 있겠죠. JJ의 매매에서 닥터케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다시 반등 조짐 나오잖아.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선수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은 거 가지고 현대건설을 꼽았거든요. 근데 닥터케이라도 여기서 사놓을 수 있으니까 JJ가 종가에 넣었다 그랬거든요. JJ는 선수의 자질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죠? 제이야, 뭐 하고 있는 거니? 방송 안 듣고. 그지? 자, 남북 경협이 여전히 비실비실합니다. 지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모 TV에서는 이제 북한 쪽으로만 달라붙고 미국과 등지려 하나? 한미 간의 우방의 관계 깨려고 하나? 이런 방송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국론을 그렇게 꼭 분열시켜야 속이 시원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 결렬될 때서 야 북한 너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 안 하고 우리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대가리에 뭐가 들은지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죠? 뭔지 아세요? 오직 집단 이기주의. 자기 집단에 이득이 된다면 나라와 한민족이 같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면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조금만 눈앞에 있는 자기 집단의 조그만 이익만 노린다는 아주 개돼지 같은 생각하고 있다. 피 떼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잡새끼들. 우리나라 발전이 없는 게다 그런 개 잡새끼들 때문입니다. 됐고요. 아니, 그러면 북미 간에 회담 잘안 돼가지고 왜 제3자가 있는 겁니까? 노사 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노사 정의돼서 정부나 그죠? 유관기관이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화해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조정도 하고. 그럼 무조건 노사 간에도 그러면 안 되면 무조건 대마하고 직장 폐쇄해야 되는 것이 다 옳은 겁니까? 그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남북, 북미 간에 회담 결렬됐다고. 그거 봉합하려 하는 시도한다고 북한에만 붙었냐?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죠? 조금만 머리에 든 생각이 있다면 그런 말 못할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변 핵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는데 그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네 없네 미사일 기지를 다시 뭐 정비를 하네 마네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경협이 또 반등하려다 또 꼬꾸라졌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모양이 조금 안 좋은 건 맞아요. 밑으로 안 쳐졌어야 되는데, 그죠? 수도반 종목들도 있고, 조금 처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차피 진통 겪는 거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더 버티고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이번 회담이 잘 됐다면 아무래도 뭐 남북 경비 갈지 안 갈지 뭐 날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박살은 안 났겠죠.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잘안 하는 편인데 모양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현대 건설이면 그죠? 우량 건설사 아닙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뭐 많이 플러스가 났던 종목인데 마지막 권역에서 지금 큰걸 하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이날 던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던진 이유를 말씀드렸고 2시 이후로 혹시 그죠? 서명 한다든지 어떤 그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참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무산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통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비단 남북경영 말고도 다른 사업 많이 있으니까 반등은 한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 때 빠져나온다는 전략 아직 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어 어쨌든 문제는 좀 문제예요. 빨리 봉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포인트성으로 우리나라 요구에 미국이 응해가지고 남북 경협 완전 불씨를 왜냐하면 미국도 예를 들어서 완전 판을 깨고자 했다면 야 북한 너가 앞으로 힘들 거야 아마 경제 제재 더할 거고 너하고 앞으로 대화 없어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좋은 그래도 대화가 왔다 갔다 했다. 단기간에 될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한번 잘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먼저 파토 내겠다고 미리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때부터 벌써 눈치를 깐거 아닙니까? 그죠? 야, 참 오늘 잘못하면 희한한 상황 벌어지겠다. 와, 근데 서명 자체를 안 할지를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야, 그거 진짜 전 세계가 쇼크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서명 자체를 아예 안할줄 몰랐다니까. 야, 예상한 사람 과연 몇명 있습니까? 황당했어요, 정말. 자, 그래서 쇼크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손실은 좀 불가피한데 반등 나올 때 적당히 손실폭 줄여서 나오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현대건설 오늘도 기관은 던지는데 외국인 사요. 이거 믿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짱구겠어요. 계속 쭉 사오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던지는 추세고요. 그죠? 얘들 믿고 얘들이 대량 매도 안 나오면 걱정 안 할랍니다. 그죠? 여기서 사들었던 애들은 외국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부터 사들어왔거든 여기부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균 단가 내보면 여기 평균 단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년 실컷 투자해가지고 그냥 평균 단가에서 나온다고요? 웬만하면 추가 매수 비중 자꾸 채워나가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놓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가 급등했던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급등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 한 6만 원권까지는 적어도 5만 8천 원이 정도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손실폭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잘 지켜봐야 되겠죠. 다른 날라댕겼던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올라갔잖아.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요. 그죠? 여기 위에 올라간 이런 것들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고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테마주고요. 조금 다른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참 주가 하락한 거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자, 그나마 GS건설 반등해줬거든요. GS건설도 한 4만 5천 건까지 반등 넣으면 양호한 게 아니라 4만 5천 정도 반등 넣으면 적절히 끊고 나올 겁니다. 기관외국은 같이 샀네. 그죠? 기다릴 거예요. 오, 지니 반가 반가. 그거 다락방 영화관 잘 만들었냐? 다음에 초대해라. 치맥 먹으면서 영화 한번 보자. 응? 그렇죠? 현대건설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GS건설도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왔어. 완성했다. 삼성전자? 야, 씨, 같이 매도. 아까 보기만 봤는데,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최상위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겠다는데 답 없잖아, 그죠? 신세계. 외국계 그래도 조금 매도 들어왔어요. 아, 매수 들어왔어요.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신세계도.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32만 건 정도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좀더 해야 되겠어. 신세계 알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나 잘못된 정보 전달하면 안 되니까 한번더 확인하랍니다. 백화점 매장 13개, 종속회사 백화점 사업, 의류 제조, 수출입 면세점 사업 있죠. 혹시나 이거 틀렸을까 싶어서 제가 면세점 내지 백화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거든요. 그죠? 호텔신라도 면세점이 있잖아, 그죠? 신라 면세점 이제 확실하네. 됐습니다. 됐고요. 딱대 게이가 이렇게 또 섬세한 남자입니다. 생긴 거하고 달리 섬세해 아주. 레이언님도 반갑고 라이딩이도 반갑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제 넣어놨지 나도. 아니지, 신세계 푸드를 넣어놨구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지.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회사잖아. 잠깐만, 저번에 한번 봤던 종목이고, 그지? 신세계 그룹, 백화점 내 해외 사업부 패션. 패션 브랜드 톰보이. 오케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는 어디 정도에 넣어놓으면 좋지? 내수 정도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 알겠어. 일단은 이것도 뭐 좋네. 나쁘지 않네. 그치? 획수됐다고? 왜? 회사 그만뒀냐, 지나? 아유. 왜? 딴데또 가면 되지, 왜? 너 평생을 뭐 그쪽으로, 제약 쪽으로 몸담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오라는 데 있겠지, 뭐. 아, 사업자. 그래. 기아부하거든, 불러라. 자, 현대차. 와, 이거, 그죠? 기다립니다, 일단. 나는 사장 말고, 회장. 회장. 사장은 너무 늘렸어. 회장 소리 좀 들어보려고. 헌기, 반가, 반가. 범죄님은 오늘 출근하고 이제 지금 쉬시는 거예요? 출근했다가 범죄님 지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수익권으로 싹 올라가다 갑자기 한방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없죠? 그죠? 참 미치겠어요 저도. 지금 범죄님이 최고 정신없을 거야. 왜냐하면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수익이 좀 났을 거거든. 그런데 갑자기 한방 두드려 맞았어 지금.
자, 어쨌든 매매를 하다 보면 9.11도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핵 실험 때문에 막 들썩들썩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쇼크 때문에 막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대처 잘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미회담 결렬이라는 쇼크를 한번 두드려 맞았는데요. 잘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야간 선물시장 보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물시장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 마이너스 0.12.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데미지 없거든요. 장 출발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미국 장 출발해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하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한국 상황도 외국인이 이제 갑자기 장중에 실컷 있다가 막판에 동시효과에 팍 천억 사더니 그 다음에 단일가 매매에서는 플러스 딱 돌렸습니다. 이거 시사는 봐 있다고요. 더 이상 밑으로 가기보다는 반등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일단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죠? 그리고 밑으로 더 패대기 치기보다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좀더 무게 두는 이유는, 선물을 안 던져요. 선물을 기관 외국인들이 비교적 받쳐놓고 있어요. 이틀 동안 패대기 더 치면서도, 그죠? 패대기라 하기에도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남북 경협에 우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된통 당하고 있어서 그렇지, 더안 빠지게 기관 외국인 선물로 받치고 있다고요. 만약에 현물 신나게 팔면서 더 밑으로 패고 싶으면 이걸 왜 선물을 사겠습니까? 그냥 패대기 쳐버리죠. 밑으로 훅 빠지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사 들어오는 현물 물량 마이너스 난다고요. 기관 외국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사 들어왔던 거 여기 권역에서 기관 외국인 샀다 아닙니까? 얘들도 다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빠져나오고 손실 나는 건 인정하고 그 다음 매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테고, 남북 경협에 개인들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죠? 우리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남북 경협하고는 좀 다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추후 상황 지켜봐가면서 대처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분봉 매매 강의하면서 실전 매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